네, 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안에서다 여기 금밭을 그렇게 넘나들더니 결국은 금 모듬 세트 만들었어요. 아우, 제가 초보잖아요. 왕자 빼고, 왕초보 빼고, 왕자. 아우, 금이 그렇게 갖고 싶은데 하나하나 사서 지금 모으고 있다고 말씀드렸더만 우리 대표님이 뭐라고 말해요? 세트를 만들자. 예, 세트. 세트에 얼마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 세트는 이제 구독자님들이 받으면 이렇게 가요. 이렇게 뿌리 없이. 예. 그리고 제도 한번 들어볼게요. 뿌리 없이. 어머. 이렇게 이렇게. 뿌리 없이 가는 거 맞아요. 그리고 얘도 뿌리 없이. 그러니까 가격이 이 가격에 맞추지. 뿌리가 생겼다 그러면 이 가격에 할 수가 없죠. 자, 이 가격에 할수 없어요. 자, 그러면 금을 아유, 어떤 품종이길래. 할수 있다 없다 없으면 하지만 에이, 참. 금 모듬 특가. 흑계리 금. 집시 금. 에메랄드 금. 원종복랑 금. 마가렛 금. 레티지아. 파우더 퍼프. 명월. 64,000원인데, 10개. 한정 세트 5만원에. 아, 왜또 10개야? 한 20개 하지. 아, 이렇게 금 모듬 특가입니다. 아, 내가 금을 계속해서 승인이 걸리나 봐요. 계속 영상이 끊어져가지고. 금을 안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런 애기들이 모주가 다 있어요. 주변에, 주변에. 자, 모주가, 이렇게 보면 모주가 다 주변에, 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 그리고 이렇게 짱짱짱짱 잘라서 아직 뿌리 내리지 않은 아이. 아이, 금왕성 금은 못 들어갑니다. 왜못 들어가요? 아우, 이만한 애기 하나에 10만 원이 넘으니까. 금왕성 금은 못 들어갑니다. 네, 금왕성 금은 못 들어가고, 이렇게. 금 종자를 다 갖고 있는 거를 아유 다남다육처럼 초보 맘들에게 딱 맞게 예 8개 둘, 넷, 여섯 8개 세트를 만들어서 이렇게 가요. 저건 안 갑니다. 예,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이렇게 8개 세트 구성 예, 했습니다. 어디서요? 덕수에 있는 아네스다육에서 했습니다. 아우, 금밭을 관계자회 출입금지를 그렇게 들락달락 하더니 결국은 세트를 만들었어요. 모준 다 여기에 있고, 여기서 직접 대표님이 잘라낸 아가이고, 그리고 왜싸? 아유, 뿌리가 아직 안 내려서. 뿌리만 내리면, 예를 들면, 얘가 집시금인데 뿌리 내리잖아요. 그럼 가격대가 훅 가니까. 뿌리 내리기 전에, 예, 구독자님들한테 드려서, 뿌리 잘 내려서, 예, 금종자를 보유하는 느낌으로, 예, 하시라고, 한 번만 더 하고 다른 거 갈게요. 자, 금모듬 특가. 예, 흑계리, 집시, 에메랄드, 원종복랑, 마가렛, 레티지아, 파우더 퍼프, 명월. 다 금이에요. 앞에서 64,000원인데, 짝대기 있죠? 5만원, 10세트 한정. 자, 이렇게 해서, 예, 금, 자, 사진 찍어드릴게요. 자, 하나, 둘, 셋, 찰카닥 합니다. 금 모음 세트 갔습니다. 네, 아유, 자, 시원합니다. 자, 그리고, 다른 것도 구경합니다. 자, 러우금 10,000원. 그리고, 마가렛금. 예, 마가렛금. 예, 12,000원. 자, 그리고, 여기. 그린 에메랄드. 많이 다 있네, 여기. 그러게요, 다 있어요. 자, 챌린저 스토리 10,000원. 예, 그리고, 예, 블루 서프라이즈 5,000원. 폴리폴리 8,000원. 어우, 세상에. 어우, 이러니까 독일 샴페인. 예, 뭐예요? 메비나 아니에요? 메비나? 예, 이름이 없어요. 바손 씨알 3만원. 그 다음에 스노키. 예, 신상이라고 써 있고, 가격은 9,000원이라고 써 있습니다. 아니, 만원. 자, 그 다음에 샴페인 군생이요? 예, 4만원. 네, 여기요? 예, 라우이와 오팔리나 해서 나온 아이 2만원. 자, 그리고 여기. 라즈베리 아이스. 일본 라즈베리 아이스예요. 자, 가격이요? 예, 외두는 6,000원, 얼굴 두 개짜리는 10,000원. 괜찮죠? 자, 그리고, 예, 자, 여기. 어우, 세상에. 어우, 벌 있어요? 아리에스는 그 마리아에서 애기들 품종을 다 해서 출하 직전에 이름을 아리에스라고 지어서 유통을 하고 있는 유통명이에요. 자, 이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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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세상에, 이뻐요. 어우, 금 모음 세트 갖고 싶어요. 뭔 얘기하고 있어. 슈퍼 엘레강스 6,000원. 자, 멋져요?
새각시 같아요. 오, 금종자 나와요. 오, 세상에. 자, 그다음에 슈퍼일리강스 6,000원. 택튬 8,000원. 자, 그리고 기천금 6,000원. 예, 어우, 벌이 막 많아요. 로즈가넷 레드 10,000원이요. 예, 로즈가넷 레드. 자, 그다음에 얘네 창금. 금이에요, 금. 얘네 또 쌍두로 가요. 금. 창금 5만 원. 자, 레드 해보니 8,000원. 네. 여기는, 예, 덕소에 있는, 예, 아네스다육이고요. 제가, 모듬, 어유, 금모듬 세트 아무리 생각해도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들어요? 네, 그래요. 아유, 다른 것도 구경해야지. 뭐, 금모듬, 여태까지 그림, 여태까지 그 말하고 있어요. 아우, 세상에. 여기는 예쁘게 꾸며놓은 우리 대표님의 공간이에요. 자, 그리고 하나, 둘, 셋 갑니다. 지난번에 나는 그냥 여기 아가보이드에서 몽블랑이요. 어우, 스쳐 지나갔는데 요새 가격이 하늘을 찌를 듯이 오른다고 합니다. 코스는 그닥 크지 않으나, 물돌미, 그리고 얘네들이 젤리될 확률이 많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금보다 더 비싼 젤리. 저 4개 있어요, 4개. 4개 있어요. 자, 몽블랑. 가격 2만 원, 하나, 둘, 셋, 짠! 3개 하면 45,000원. 아우, 짱 좋아요? 아주 좋아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변이를 백금이다, 골드금이다 하고, 또 변이를 생장점이 마구마구 나오는 애기를 철화라고 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 젤리, 얘도 살짝 깜짝 놀랐네. 생장점이 없는. 예, 젤리화 되는 아가들이 지금까지 말한 것보다 훨씬 더 고가의 다육이를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품종마다 다르긴 한데, 이 아가보이데스 몽블랑은 젤리될 확률이 있는 아가들이라고 해서 몸값이 하늘을 찌를 듯 한답니다. 자, 2만 원이요. 어우, 3개 하시면 4만 5천 원. 어머, 벌이 딱, 너 핸드폰도 가라. 지금 핸드폰이, 자, 그 다음에, 예, 털 달개비 금. 지난번에 저희 밴드방에도 소개했지만, 이렇게 해서 자구를 늘려서 적심을 다 해서 심어놨죠. 자, 그리고 요 아가, 일렉트라. 어우, 세상에. 한 포스죠? 예, 일렉트라 가격이 막 괜찮아요. 만 원. 그 다음에 선셋 로즈 6,000원. 예, 선셋 로즈 6,000원 맞습니다. 그리고 앙팡금. 어우, 어느 분이 여기서 앙팡금 이렇게 좋은 목대가 이렇게 튼실한 애기 샀다고 밴드방에 자랑했죠. 저희 밴드방 링크 걸으면요. 뚝 누르고 들어오시면 자기 거 마구마구 자랑방이에요. 자, 원종 빅터레이터 만 원. 예요? 아라베스크. 제가 진짜 군생 봤거든요. 근데 가격대가 엄청 비쌌어요. 예, 6,000원. 오, 세상에. 예, 아라베스크 6,000원 맞아요. 자, 뽕뽕뽕뽕. 마리아 3만 원. 예, 마리아 3만 원 맞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피에트 금 2만 원. 예, 피에트 금 2만 원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퀸 비즈 3만 원. 오, 진짜 얘네 뭐. 예, 멋지죠, 멋지죠, 멋지죠. 예. 자, 그리고 제가 여기, 아메티스트 2만 원. 그 다음에 실생 에보니 15,000원. 자, 그 다음에 화이트 에보니. 멋지죠? 제가 여쭤봤어요. 창이냐, 액해냐? 어우, 창이죠. 창입니다. 창입니다. 자, 화이트 에보니 창입니다. 자, 화이트 에보니 창입니다. 네. 구독자님들 제거 소울앤 군생 보고 어디서 구매했는지 자꾸 여쭤봤죠. 여기 있습니다. 아네스다육이요. 덕수에 있는 아네스다육이요. 어우, 세상에. 소울앤 군생이요. 25,000원입니다. 네, 소울앤 군생이요. 25,000원입니다. 안 보여요? 소울앤 군생. 어우, 물이 들어야죠. 다 남고요. 아이, 물이 들어야죠. 여기서 샀어요. 제 것도 여기서 샀는데, 예, 조금 시간이 지났고, 물이 좀더 들었죠. 자, 소울앤 군생 25,000원. 자, 소울앤 군생 25,000원. 자, 소울앤 군생 25,000원. 자,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갑니다. 어우, 세상에. 창 군생 펄금. 뭔 말이야. 창, 군생, 펄금. 어우, 진짜 멋져요.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자, 어떻게 해요? 이렇게. 밭에서 바로 뽑아온.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예, 자구는 조금 떨어질 수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이제 대표님 뭐라고 말해요? 아, 번들었다 생각하셔요. 왜냐면 자구는 아직 굳혀진 게 아니기 때문에 저도 분갈이 때도 많이 떨어지는데 배송할 때 조금 떨어질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창군생 펄금 10만 원. 아우, 저 피멍 봐. 끝내줘요. 자, 그다음에 여기 창군생 펄. 예. 아우, 진짜 멋있어요. 얘요? 잠시만요. 이렇게. 예, 이렇게 갑니다. 자구는 조금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예, 잠시만요. 이렇게. 소울엔 잠시만요. 어휴, 세상에. 아우, 창. 군생 펄금.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이렇게 가요.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예, 자, 이렇게 갑니다. 화분 없이. 이렇게 밭에서 금방 뽑아온 애기이고, 10만 원. 자, 얘도 있어요. 창군생 펄금 10만 원. 자, 창군생 펄금 10만 원. 자, 어우, 세상에. 자, 다 보셨어요? 소울앤 군생 제 거. 예, 너무 예쁘다고 밴드방에서. 여기서 샀어요. 자, 이렇게. 25,000원. 얘도 25,000원. 자, 얘도 25,000원. 예, 소울앤, 일본 소울앤 군생 25,000원.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예 조금 이어갔어요. 여기가 오니까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제가 영상에 담아야지. 아우 세상에 얘는 또 얼마 입아들라고 여기다 빼놨대. 예 진짜 이뻐요. 밭에서 뽑아온 아가들이고 가격이 없는 거는 제가 마디바 군생 5만 원. 예 어우 세상에 마디바 군생 5만 원. 마디바 군생 5만 원. 제 것도 잘 키우면 돼요? 여기요? 예. 어우, 세상에. 이쁘죠? 자, 그다음에 여기 황홀안녕 꽃금. 예, 요게 하나예요. 요게 하나 10만 원, 요게 하나 10만 원. 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오렌지 에보니요. 4만 원. 자, 오렌지 에보니 4만 원. 자, 그리고 예. 오렌지 에보니 조금 더큰 대품 10만 원. 어우, 세상에. 그리고 여기 SP금이요. 이러니까 이제 우리도 자꾸 금이 눈에 들어오죠. 자, 여기 오렌지 에보니 10만 원. 자, 마디바 4만 원. 이렇게 컸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 그 덕수에 있는 아네스다육에서 영상을 담고요. 그리고 제가 마무리 여기 조금만 더 보고 예, 마무리하려 합니다. 이쁜 애기 로라. 이 정도는 굳어야죠. 로라 가격 한번더 여쭤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화이트 판다 10,000원. 여기 이너미스 30,000원. 야생마리아요? 멋져요? 20,000원인데 끝내줘요? 네. 예. 자, 그리고 야생 파키피덤 12,000원. 자, 그리고 여기 화미가리 수정. 블랙공포도 12,000원.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예, 천왕봉 가격 다르죠? 예, 2만 원. 자, 이렇게 해서 아네스다육에서 구경했습니다. 구독자님들 이어갑니다. 아우 예, 요거 이름이요? 예, 천왕봉. 너무 예뻐요? 조금 더 가까이 돼야 너무 예쁘죠? 천왕봉이에요. 예, 가격이요? 괜찮아요. 얼마길래? 가격이 얼마길래? 예. 천왕봉이요? 마리아하고 뭐 다른 거하고 이렇게 그 꽃을 부비부비해서 만들어서 나온 아가이고 얼굴이 비슷비슷한 아가들을 이름을 천왕봉이라고 지어서 출하를 한 겁니다. 아우, 세상에, 이뻐요? 자, 이름하여 천왕봉. 가격이요? 10,000원. 괜찮죠? 예, 천왕봉 10,000원 괜찮아요. 자, 이름, 천왕봉, 10,000원. 그리고, 자, 이렇게. 예, 어우, 예. 괜찮아요? 자, 요런 애들 괜찮아요? 예. 자, 괜찮아요? 어우, 세상에. 다, 이런 애들 제가 이쁘다고 안 해도 이제 됐지요? 자, 천왕봉이었습니다. 자, 가격이요? 예, 10,000원. 자, 그리고 여기, 밥그린이요? 아우, 이러니까 내가 밥그린을 좋아한다니까요. 아우 세상에 이뻐요? 예 이뻐요. 자 밥그린 예자 밥그린 예 가격대요? 잠시만요. 예 밥그린 10,000원이야.
자, 괜찮았어요? 엔차카 8,000원. 너무 예뻐요? 예, 엔차카 8,000원. 자, 그리고 골드 클레오 설화. 25,000원이요? 예, 괜찮아요? 어우, 세상에. 어머, 세상에, 이뻐요? 골드 클레오 철화. 예, 골드 클레오 철화 CR은 철화라는 뜻이고 25,000원이라는 거죠. 아마빌레 12,000원. 어우, 세상에. 진짜 한번 그동안에 없었네. 다시 뽑아왔나 봐요, 아마빌레. 작은 아이는 5,000원. 그리고 자, 어우, 세상에. 화이트 그린이 얼마 받으려고 왔어, 맞대. 어우, 이뻐요? 어우, 다 사가요? 예, 3, 40이 12개. 봐봐요. 에이, 예. 자, 그 다음에 한세보니. 아우, 이뻐요. 자, 한세보니. 자, 만원. 자, 한세보니 만원 맞습니다. 자, 한세보니. 포트요? 잠시만요. 어떻게 들어요? 잠시만요. 아우, 세상에. 포트가 꽉 차가지고 들을 수가 없어요. 자, 아우, 들었어요. 아우, 세상에. 아우, 한세보니요. 아우. 짠짠짠짠짠짠 참 멋있어요. 만 원이 무슨 이렇게 좋아. 만 원이 무슨 이렇게 좋아. 예, 자, 괜찮았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스노키 군생요. 자, 얘는 무슨 철화래요? 참 이름이 왜 없어. 자, 문스톤 만 원. 아, 여기 이 집은 문스톤을 농사를 많이 짓나 봐요. 지난번에 2만 원대도 너무 좋았죠? 네, 문스톤 만 원. 자, 누브라요. 제가 볼 때는 최소한 분이 작지. 왜 8,000원이야? 하나, 둘, 셋 합니다. 어우, 세상에. 나 좋아하는 누브라. 8,000원. 분은 종자포트인데, 군생이잖아요. 누브라 군생. 예. 어우, 세상에. 이만큼 다 사요? 한 판으로? 자, 그리고 지젤이요. 어우, 물이 이제 아주 멋지게 들었죠. 예, 얼굴 하나짜리 2만 원, 이렇게 로제트 여러 개, 군생짜리 3만 5천 원, 미세스 쿤베. 어우, 얼마예요? 가격이요? 잠시만요. 만 5천 원 써있죠? 미세스 쿤베. 어우, 참나. 자, 그리고 요거요. 아이스 에이지 금, 12천 원, 12만 원. 어우, 참. 아이스 에이지 금. 엄청 멋진 수영을 가진, 네. 여기는 아이스 에이지 금 20만 원. 예, 그리고 하나 둘셋짠 아우 세상에. 엘콘. 얘가 다가 아니고 이렇게 하나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 예, 하나에 25,000원짜리가 2만 원이라는 거예요. 다 이뻐요. 자, 엘콘. 자, 요렇게 이렇게. 자, 어우 세상에. 한 판으로 다 사요? 아우, 누가 한 판으로 사? 다남이나 사지. 다남도 안 사요, 한 판. 자, 그리고 조금 전에 아까 다 고르신 분, 독일 샴페인 6,000원이요? 어우, 이렇게 멋지다니까요. 예, 독일 샴페인 6,000원. 자, 파랑새 5,000원이요? 예, 그리고 센셋 로즈 6,000원. 예, 성령 만 원. 성령이에요, 성령. 예, 성령 만 원. 뭘로 하고 비슷하죠? 예, 요렇게 이뻐요, 요렇게. 아우, 진짜. 성형 만원 맞습니다. 자, 그리고 보헤미안 CR 15,000원. 그다음에 엘사 5,000원. 예, 그리고 아, 아까 보신 저기 금 세트? 금 모음 세트. 아, 칠변화 금 12,000원. 세트 수량이 많지 않아서 예, 다음에 또 제가 조금 더 블랙팁 10,000원. 자, 그리고 여기 올팻. 어우, 세상에, 올팻이 뭘 드니까 이렇게 이뻐요. 근데 제가 5년 정도 묵은 올팻을 봤거든요. 9,000원. 진짜 환상이더라고요. 자, 올팻 9,000원. 그 다음에 에일린 만 원이요. 잠시만요. 짠. 어우, 세상에. 여기 에일린 판으로도 있어요. 에일린. 자, 만 원. 그 다음에 여기는, 예, 누다죠. 누다, 누다. 은월. 예, 은월. 묵은 아이들. 진짜 천국. 자, 이렇게 해서 여기는 아네스 다육이었습니다. 예. 네, 구독자님들. 영상이 잠시. 다람이 그렇게 찾던 사라임에.
자, 감상 다 하셨고, 일본 사라임에 5,000원. 어우, 한 판이요? 떼끼. 아유, 참. 요거 하나에 5,000원. 이렇게 가는 겁니다. 참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나미? 합시 가면 10개 사면 5만 원이야? 자, 하나, 둘, 셋, 짠. 10개 4만 원. 어우, 세상에. 깜짝쇼. 에이, 세상에. 사라임에, 사라임에. 아우, 참. 사장님 대단하셔요. 여기, 덕수에 있는 아네스다육 대표님이요. 어떻게 눌렸대, 이거를. 참, 나 기술자. 아우, 세상에. 이거 하나에 5,000원인데, 합식 하시면 4,000원에 드린다는 뜻이고, 내가 올 봄부터 사라임에 어딨냐고 그렇게 찾았던 애기들이 바로 여기 얘네들이에요. 사라임에. 어우, 참. 자, 일본 사라임에 5,000원이고, 하나는 5,000원, 10개 하시면 4만 원. 자. 아르테미스가 로제트가 진짜 작아요. 아유, 1원짜리 동전만 해요. 아유, 500원짜리에서 1원까지 갔어요. 네. 아유, 아르테미스 5,000원. 로제트가 작으면서 이쁘기로 소문나는데 늘려지지 않는다는데 저기 금방에 가면 많아요. 아유, 참나. 아르테미스 봤죠? 자, 그리고 하나, 둘, 셋, 참. 블랙 사파이어. 아유, 이뻐요? 이렇게 이뻐요? 블랙 사파이어. 예, 블랙 사파이어. 이뻐요? 진짜 이뻐요? 자, 블랙 사파이어. 자, 됐습니다. 예, 어우, 세상에. 자, 이렇게 크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블랙 사파이어. 예,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요. 예, 조금 더 키운 애기들을 보고 이런 애들을 키운다. 아우, 세상에. 이렇게 큰 애는 2만 원인데, 내가 딱 1년만 있으면 만 원짜리 사서 2만 원 돼요? 어머, 나 재테크 해야 되겠네. 어? 재테크. 자, 됐어요? 자, 그리고, 아우, 신도금 3만 원. 시트리나 금, 아우, 참, 10만 원. 자, 카이노스 하나, 둘, 셋, 짠. 아우, 금찾기예요. 예, 여기 와서, 여기는 아네스다역에서 수다 떠시면 손해입니다. 다니면서 금을 찾아야 돼요. 자, 카이노스 3개 2만 원. 하나는 얼마예요? 7,000원. 예, 제가 7개 샀는데 저도 봉륜금이 있거든요. 자, 하나, 둘, 셋 이렇게 생긴 애기들. 어우, 제가 창이냐고 액해냐고 묻잖아요. 그러면 창인데 액해하고 교배해서 나온 종이라고 합니다. 신상이고, 예, 카이노스 7,000원. 3개 하시면 예, 2만 원, 2만 원. 예, 끝내줘요, 끝내줘요. 네, 자, 그다음에 팔메리 만 원. 멋지죠? 예. 그리고, 예, 챌린저 스토리 철화, 만 원. 예, 익스펙트리아, 철화, 5천 원. 문가드니스요? 예, 문가드니스, 돈 4천 원, 4천 원. 예, 어머 세상에, 내가 문가드니스를 막 합식해 놨죠? 예, 그리고 얘는 군생. 그리고 얘요, 하나, 둘, 셋, 짠, 워터메리. 제가 50포트 합식한 게 있어요. 아우, 이쁘잖아요. 이뻐요, 이뻐요. 자, 댄섬은 여기는 댄섬의 왕이에요. 예, 10년 묵은 아가들. 자, 여기는 덕수에 있는 아네스다역이고요. 예, 한번 와보시면 박물관이에요. 없는 게 없는. 자, 시에나 25,000원. 멋지죠? 자, 그리고, 티피 군생을 다 샀어요? 다나만 빼고? 3만 원. 티피 군생 3만 원. 예, 자, 그리고, 예, 하월야. 참 멋져요. 묵었을 때 15,000원. 자, 대비 철화 2만 원. 큐빅 프루스트 철화 3만 원. 다나미 제일 좋아해요, 이런 색깔. 아우,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살 거예요. 네, 버킷리스트에 짱 있어요. 스피카? 매력둥이 이름이 못 찾았는데 찾으셨나 봐요. 스피카. 자, 데스매치아. 자, 그리고 데스매치아요. 피치스 앤 크림. 15,000원. 이렇게 해서 아네스 다육에서 영상을 구경했습니다.